제가 공통 질문을 두 개를 드리고 기자님들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올한해 각오를 먼저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입장 순서대로 OK저축은행 브리온부터 이번 시즌 각오 한마디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고요. 선수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년이 좀 지났는데 올해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선수들이 시즌이 끝났을 때 각자 개개인의 평가가 올라갈 수 있는 팀, 그런 팀이 되고 싶고 또 후회 없는 1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 네, 저는 새로운 멤버들이 다시 모인 만큼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꼭 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플러스 기아 감독 최파 이재민입니다. 네, 오랜만에 감독직으로 복귀해서 그리고 이제 좀 익숙한 선수분들도 있고 이제 새로 만난 친구들도 있는데 이번 시즌 열심히 해서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플러스 기아 쇼메이커입니다. 새 시즌 이제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잘 적응해서 뭐 후회 없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아렉스 감독 김목현입니다. 일단 저희 신인 선수들이 많이 소진되어 있는 만큼 모든 선수들이랑 좋은 팀을 잘 꾸려서 최대한 좋은 경기력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디아스테디 박진서입니다. 네, 새로운 멤버들과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어엑스 감독 유상욱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팀명도 바뀌었고 해서 작년보다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는데 목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팀명이 PX로 바뀌었는데 사실 팀명은 이 성적과 경기력에 비례해서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적, 경기력 최대한 좋게 해서 멋있는 팀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지 감독 김정수입니다. 베테랑 선수들이 모인 만큼 좋은 성적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지 리엔젤 손슈입니다.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 내는 것도 목표고 팀원들과 되게 행복한 한해 보내는 것도 목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화생명의 스포츠 감독 댄디 최인규입니다. 저희 팬분들과 저희 선수단 모두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한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화생명 e스포츠의 정글 피나타누 마코입니다. 한화생명 팀에 다시 돌아온 만큼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 만드는 게제 이번 연도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둥프레스 감독 김대호입니다. 이번 연도는 저희는 이제 엔트리가 거의 고정된 채로 연습도 많이 한 만큼 더 즐겁고 재미있는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적 또한 작년보다 훨씬 더 기대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보겠습니다. 광동프레스 원재 태현입니다. 감독님 말 그대로 팀워크도 1년 거의 똑같이 마쳤고 더 잘해야 된다 생각해서 더 잘하고 싶고 후회 없는 경기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캐티 롤스터 강동원입니다. 올해 뭐 모든 경기가 한 경기 한 경기가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고 임하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KT 데프트입니다. 팀원들이랑 재밌는 시즌 보낼 수 있게 좋은 성적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농심 감독 허영철입니다. 저희는 올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육성 기조로 2군에서 콜업도 한 명 시켜서 하는 건데 이제 2년 차인 만큼 저희가 더 좋은 경기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심 레드포스 든든입니다. 작년에 좀 아쉬운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증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꼭 성적으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원 감독 김정균입니다. 올해 가보는 선수들이 워낙 오랜 기간 이제 강행군을 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일단 선수들을 팀이 좀 이제 건강한 팀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티온의 페이커 이상경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목표를 따라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대부분이 좋은 경기력과 좋은 성적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우리 팀을 제외하고 이번 시즌에 가장 좋은 성적, 우승을 할 것 같은 팀을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을 제가 외칠 테니까요. 손가락으로 팀 방향으로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감독님들만 하는 거였는데요. 선수분들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일단은 제 방향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그 지목된 방향이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이 T1을 골라주신 것 같고 또 젠지와 한화생명 쪽에도 많은 지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김정균 감독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팀을 골라주셨고 가장 많은 지목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떠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지목받은 건 이제 선수들이 워낙 이제 잘하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해서 되게 기쁘고요. 네. 그리고 젠지를 지목하게 된 건 되게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지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이제 티원이 가장 많은 지목받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젠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엔즈 선수, T1이 젠지를 지목해줬습니다. 일단 기분이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거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리엔즈 선수는 어떤 팀을 골라주셨죠? 저도 T1을 골랐던 것 같습니다. 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팀들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역순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허영철 감독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팀 지목하셨는지와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일단 월드 챔피언십에서 되게 감동받았었고 하는 플레이들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런 부분과 동시에 또 이제 김정균 감독님께서 돌아오신 것 때문에 합도 잘 맞을 거라 생각이 들고 뭐 부족한 부분 없이 잘 하실 것 같아서 뽑았습니다. 네. 드드 선수도 같은 팀을 골라주신 건가요? 네, 저도 T1 감독님과 같은 이유로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데프트 선수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임을 이기는 방식이 제일 다양한 팀이라고 생각해서 고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T1을 고르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태윤 선수 들어보기 전에 감독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감독님. 저도 T1을 골랐는데 일단 우승 가장 최근 우승자이기도 하고 챔피언이고 멤버도 그대로고 좋은 감독님도 가셨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태윤 선수. 네, 저도 T1을 골랐는데 그냥 다 잘하시는 것 같아서 멤버도 똑같기 때문에 똑같을 거라 생각해서 골랐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대우 감독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혁규 선수가 말한 것처럼 이제 되게 틀에 갇히지 않고 유연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양하게
효율적으로 이기는 모습을 많이 봐서 이번에 메타 변화도 있으니까 그런 메타 변화에도 티원 자신들의 재량 잘 보여줄 것 같아서 티원 골랐습니다. 네,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서도 조금 부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어서 피넛 선수 어떤 팀 고르셨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티원 골랐고요. 멤버진들도 합을 맞춘 지도 오래됐고 가장 최근 월드컵에서도 진짜 너무 좋은 모습으로도 우승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김정은 감독님이 돌아오셔서 원래 우승하면 좀 처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김정은 감독님이 다 잡아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티원 골랐습니다. 네, 앞에서 웃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감독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최인규 감독님. 네, 저도 비슷한 의견으로 작년 한 해 퍼포먼스가 티원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올 한 해도 멋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티원을 뽑았습니다. 네, 김정수 감독님은 아까 뭐 리엔즈 선수가 말씀 주신 것과 같은 의견이신 걸까요? 네, 저도 비슷한데 큰 경기에서 더 잘하는 티원이라서 티원이 좀 많이 우승할 것 같아서 뽑았습니다. 네, 윌러 선수. 저 역시 티원이 좋은 기량과 팀합을 유지할 것이라 생각해서 뽑게 되었습니다. 네, 감독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저도 그 티원을 지목했고요. 이번에 월제수도 경기력이 너무 좋았고 이번에 그 패치도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 모두가 좀 게임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디 선수도 T1을 고르셨나요? 네, 저도 T1 골랐습니다. 인적으로 되게 움직임이 좋다고 생각해서 네,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김목경 감독님. 저도 T1을 뽑았고 기존 멤버들이 유지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너무 강한 전력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 디펜딩 챔피언에 되게 익숙하신 감독님이 오신 게 올해도 성적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쇼메이커 선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T1을 골랐고요.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팀인데 멤버까지 유지가 되었고 이제 게다가 유능하신 김정윤 감독님까지 합류하게 되어서 우승 후보로 뽑았습니다. 네, 이재민 감독님. 네, 저도 티원을 뽑았고요. 일단 멤버 변동이 없는 것도 되게 크고 개개인의 폼이 너무 좋고 어떤 상황에 되게 유연하게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강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앞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제 명장 김정규 감독님이 부임하셨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건 선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T1을 뽑았는데요. 약간 게임을 이기는 방법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네. T1을 골랐습니다. 최우광 감독님,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T1을 골랐고요. 로스터가 유지되기도 하고 월드 우승하고 나면 좀 분위기가 해해질 수도 있는데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또 김종현 감독님이 분위기 조성을 잘 할 것 같아서 그래서 1등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T1을 제외하고 아홉 팀의 선수분들과 감독님 모두 T1을 골라주셨습니다. 페이커 선수, 이에 대한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일단 상황상 저희가 우승했던 그런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골라주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하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저는 저희가 할 것 열심히 하고 또 잘 따라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우승할 것 같은 이유로 여러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또 거기에 김정균 감독님이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뭐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독님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그리고 각오가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분은 너무 부담스러운 기분이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제 저에게 좋게 좀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아까 이제 처음에 각오도 얘기했었지만 선수들이 워낙 이제 오랜 기간 정말 강행군을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목표는 당연히 성적도 성적이지만 건강한 팀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분의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먼저 질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콤 이원영입니다. 좀 전반적인 거를 다른 분이 먼저 물어봐 주실 줄 알았는데 저는 좀 작은 부분을 물어보고 싶거든요.
페이커 선수와 쇼메이커 선수 그리고 리엔지 선수 세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이제 새로운 챔피언 흐웨이가 새로 합류하게 됩니다. 통계 사이트에서는 승률은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또 일부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난이도가 높고 장인형인 챔피언은 언제든지 또 대회에서 재발견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의견도 있는 것 같아서 좀 흐웨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제 리엔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포터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많던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페이커 선수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회 같은 경우에 되게 숙련도를 많이 요구하는 챔피언이고 앞으로 또 연구되는 단계에 따라서 뭐 상황에 따라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쇼메이커 선수도 들어보겠습니다. 후회가 출시되고 나서 되게 흥미로워가지고 좀 이전에 없던 계열의 챔피언이라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뭐 그 챔피언의 숙련도에 따라서 잘 쓰는 사람은 잘 쓸 것 같고 뭐 안 쓰는 사람은 안 쓸 것 같습니다. 네, 리엔즈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미드랑은 좀 다른 라인이라서 서포트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고 또 루아 같이 쓸 수 있다는 점에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쇼메이커 선수가 말했다시피 저는 후웨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직도 좀 어려워서 되게 숙련도가 많이 요구되는 챔피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아, 네. 물리 연구 기자입니다. 질문 기회를 감사드리고요. 저는 김정균 감독님께 전화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방금 말씀하시면서 뭐 체력적인 문제, 건강 같은 문제를 보셨는데 사실 작년에 T1의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거든요. 뭐 국제 대회도 많이 있었고 국대도 있었고 그리고 시즌 후에도 심지어 여러 가지 그 부대 행사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좀 체력적인 문제가 노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확실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선수단의 컨디션이 좀 어떤지 그리고 최근에 캐리어 선수 아프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 이제 건강한 팀이라는 표현한 뜻으로 좀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만 놓고 본 게 아니라 이제 페이커 선수는 정말 오랜 기간 이제 계속 했었고 달려왔었고 그 외에 또 이제 뭐 캐리어 선수라는 거 나머지 팀원들도 21년도 때부터 계속 좀 그러니까 오랜 기간 강행군을 해왔었고 또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좀 쌓이다 보면은 제가 여러 이제 선수들 지켜봤을 때 좀 이제 힘들 때가 오더라고요 한 번씩 근데 꼭 체력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이든 외적이든 그게 다 올 때가 있어서 제가 좀 얘기한 건강한 팀이란 말한 부분은 꼭 이제 체력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이든 뭐든 왜냐면 이제 하면 할수록 심리적 압박감이든 이제 또 이제 우승하고 또 이제 유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나 그런 게 되게 많이 쌓이다 보면 스트레스가 다가오기도 하고 그 외적인 부분도 너무 많이 와서 좀 이제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같은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해소시켜주고 싶고 또 외적으로도 좀 더 이제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아까 질문이 작년에 이제 강행, 그러니까 이야기 하셨는데 작년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한 부분은 좀 되게 오랜 기간 강행군이 좀 돼서 그렇게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부터는 선수 한 분, 감독님 한 분께만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저 연합뉴스 김주환 기자입니다. 저 데프트 선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올해 KT 팀 구성을 보면 이제 데프트 선수 비롯해서 공교롭게도 이제 2022 월드 때 함께했던 그 표규식 베릴 선수들과 이제 함께하고 계신데 T1도 이제 그때랑 멤버가 동일하잖아요. 올해 그 T1 전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상대했던 22년보다 훨씬 더 잘해졌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이제 T1 같은 그리고 T1 외로도 MCK에 강한 팀들이 많아서 좀 목표로 삼고 준비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안경 지금 손 들고 계신 기자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 데일리 문태찬 기자입니다. 저 데프트 선수에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또 가장 큰 변화라면은 그 지형 지몰이 많이 바뀐 것일 텐데 지금 또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는 레드 진영 쪽의 바텀이 좀 많이 불리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걸로 알고 또 그리고 탑에서는 그 유충들이 이제 생성이 되면서 탑에서 좀 교전이 많이 벌어질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좀 이번 시즌 이런 지형 지몰 변화로 인해서 어떤 플레이들이 기존과 좀 달라질지 좀 관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많이 알려졌다시피 이제 퍼플팀 바텀이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외적으로도 좀 맵이 되게 넓어진 느낌이 들어서 발이 무거운 원딜들은 좀 사용할 때 많이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흔들고 계신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JTBC 조소희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페이커 선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영국에서 페이커 선수를 대마 불사왕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우사인 볼트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주류 스타가 될 것이다 했는데 이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지 그 다음에 올해 뭐 성장과 목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고 뭐 프로 예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 목표가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해외에서 그렇게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거는 또 저에게 많은 관심을 주신 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운이 좋았고 감사한 그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실천력이나 좀 그런 것 자기 조절력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키우고 실제로 실행하는 한 해를 만드는 게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계신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디네 코리아 강한열입니다. 김정수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오랜만에 또 LCK 복귀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젠지가 이제 리그에선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 국제대회에선 조금 다소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아직은 좀 이르긴 하지만 이런 좀 보강을 위해서 좀 감독님께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 경기에서 선수들이 멘탈적으로 불안하고 조금 과감하게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워크숍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계속 경기를 치르면서 선수들하고 이제 그렇게 과감하게 경기 큰 데에서 과감하게 경기하고 자기 플레이 하는 거에 대해서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뭐 계속 리그 치르면서 아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맨 뒤쪽에 계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SBS의 유병민 기자입니다. 저는 젠지 감독님하고 그리고 선수는 페이커 선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직전 질문하고 비슷한데 일단 젠지가 국내 리그에서 워낙 인기가 많고 이제 롤드컵에서는 알찬 성적을 얻었는데 이 롤드컵이 지난해 국내에서 열리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T1의 인기가 좀 집중된 현상이 보이는데 거기에 강력한 견제할 수 있는 대항마로 젠지가 좀 꼽고 싶거든요. 젠지에서는 이게 T1을 어떻게 좀 넘을지에 대한 보관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페이커 선수는 지난해 워낙 또 좋은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도 지난해도 손목 부상 포함해서 아쉬운 점이 많았잖아요. 그런 몸 상태라든지 그리고 올 시즌 뭐 국내 리그, 국외 리그 모두 다 좀 이렇게 좀 통합해서 우승하고 싶으신 목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정수 감독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1이 너무 강력한 팀이라 저희도 그냥 항상 목표는 T1을 이기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저희 그냥 뭐 딱히 열심히 해서 그냥 이기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연습 열심히 하고 있고 티원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도. 네, 감사합니다. 페이커 선수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원하는 목표는 당연히 이제 국내 대회와 국제 대회를 모두 우승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열심히 하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수진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운데 계신 기자님께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데이터 모니터 기자입니다. 페이커 선수에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이번이 롤드컵 우승이 처음이고 페이커 선수는 롤드컵 우승 뒤에도 이제 연속 우승을 하셨을 정도로 롤드컵 우승 뒤에도 이제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방법을 아시는데 이제 뭐 아까 김종민 감독님께서 좀 걱정하셨다시피 우승 뒤에 찾아오는 그런 뭐 심리적 압박감이라든지 부담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 동료들한테 좀 어떤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동기부여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개개인마다 편차가 존재해가지고 팀원들에게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말은 그래도 본인의 그런 동기나 목표를 최대한 찾아서 일단 저희가 프로게이머로서 당연히 중요한 것은 우승이고 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여기 가운데 계신 기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분단.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원태 박상진 기자고요. 저는 감독님 두 분한테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김종민 감독님 머리를 굉장히 짧게 자르셨는데 이게 T1의 11번째 우승을 향한 굉장히 강한 각오를 위해 이렇게 짧게 자르신지가 궁금하고 이제 최호범 감독님이 김정준 감독님하고 좀 막역한 사이로 알고 있는데 김정준 감독님의 이런 강한 각오를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정준 감독님께 먼저 헤어스타일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기 둘째까지 이제 출산한 뒤에 이제 외모적으로 아예 관심이 없어져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머리 짧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해요. 인터뷰 질문 이거였었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으신지? 네, 신경의 변화는 하나도 없었고요. 계속 이제 짧은 머리가 엄청 하고 싶었었는데 짧은 머리가 엄청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모두가 다 말렸었어요. 네, 집안의 모든 이제 여성분들이 누나들이나 집사람이나 근데 그래서 프로필 촬영까지만 참았다가 그 뒤로 밀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짧게 머리를 자르게 됐습니다. 제 의지대로. 네, 뭐 우승에 대한 각오의 표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죄송해요. 항상 우승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랑 상관없이 우승은 항상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영 감독님이 지나가. 아, 네네네. 네. 어제 머리 왜 자랐냐고 물어봤던 것 같긴 한데 비슷한 답변을 들었던 것 같고요. 뭐 항상 열심히 하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계신 기자님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팩트 최승진인데요. 페이커 선수한테 여쭤볼게요. 올해 목표 중 하나가 당연히 우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년과 달리 올해가 본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승 외에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뭔지 궁금합니다. 네, 예년이나 올해나 당연히 모두 중요하긴 한데 가장 큰 거는 좀 제가 회차를 거듭하면서 여러 목표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져서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더욱더 소중하고 값진 한 해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큰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실제로 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워서 실제로 실행해서 더 큰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승 이외에 또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신지도 여쭤보셨습니다. 우승 외에 개인적인 목표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스스로 더 많이 배우고 실천하는 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뒤쪽에 계신 기자님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가 백팽스테드 이상민입니다. 그 김대호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각오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엔트리를 고정한 채로 경기를 했고 선수들의 경험도 많이 쌓였습니다. 이제는 올해는 증명의 시간이 될 예정인데 올해 경기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랑 목표로 한 성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난 목표로 하는 성적은 현재 위치가 어디든 객관적 파악이 어떻든 간에 당연히 저는 항상 비현실적이라 해도 롤드컵 우승을 목표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스프링 때는 플레이오프 진출, 그러니까 6위권에 들어가서 이제 다전제 경험을 선수들과 함께 많이 쌓는 게 그 중간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있냐 하면 좀 이렇게 롤을 다 같이 엄청 잘하는 게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풀어서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고 제가 말도 적 없어서 그냥 롤을 다 같이 잘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저기 둘째 줄에 앉으신 기자님께 먼저 드리고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TBC 유유한 기자입니다. 저도 전 질문이랑 비슷한데요. 동신 레드코스 감독님이랑 그 등대 선수한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팀과 달리 로스터가 완전히 유지된 상황인데 올해는 어떤 점을 작년과 다르게 좀 중점을 두고 가져가고 있는지 궁금하고 은 선수도 올해는 이제 증명하겠다고 했는데 작년과 그러면 어떤 점에서 다르게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 느꼈던 것은 일단 저희가 기본 원래 좀 같이 해오던 로스터 그대로 가는 거라서 한타 교전 이런 부분에서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은 오히려 운영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상대가 수싸움을 걸 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많았고 그래서 느꼈던 거는 저희가 한 팀이지만 약간 운영적인 부분, 결국 인원 분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스타크래프트처럼 그냥 한 명이 컨트롤하듯이 최적의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운영적인 연습을 많이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콜미 선수가 이번에 콜업 되긴 했지만 그래도 합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오랫동안 같이 해왔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로스터를 유지하면서 이제 메타도 많이 바뀌고 아이템과 맵도 많이 바뀐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약간 개척자라는 느낌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끼리 얘기를 좀 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약간 메타의 선구자 느낌으로 새롭게 저희만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선 들어주신 기자님, 네,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병원 게임스 박준수입니다. 페이커 선수한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이제 뭐 도서 플랫폼이라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어쨌든 페이커 선수가 읽은 책 이래가지고 이런 뭐 상품 같은 것들도 생기고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팬분들이나 독서가들한테 좀 유행을 타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조금 도서 목록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움이 조금 있었는데 아무튼. 뭐 이제 지금은 조금 괜찮은 것 같고 좀 많은 분들이 또 저로 인해서 책을 많이 읽는다면 저는 우선 좀 분명히 좋은 현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뭐 제가 그렇게 많이 책을 읽고 좀 엄청난 다독가는 아니지만 좋은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손 들어주신 가운데 계신 기자님께 들어보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gitalDaily 강한결입니다. 모건 선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난해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LCK 홍보대사 역할을 굉장히 독특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되게 좀 심기일전 하시면서 올해 성적을 낼 수 있는 좀 되게 마음 계기를 마련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좀 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긴 했는데 목표랑 그런 거를 조금 더 한 번 더 세세하게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베트남에서 저 포함해서 HK에 많은 관심을 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 뭔가 그 관심에 응하는 좀 좋은 모습과 성적을 보여드리고 싶고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도 일단 플레이오프권 6위권에 일단 들어가는 걸로 목표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맨 앞줄에 계신 기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국민일보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페이커 선수랑 데프트 선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두 분 다 오랫동안 롤 선수 생활을 해오셨는데 이번 좀 대격병 패치가 두 선수에게 좀 체감상 얼마나 달라졌다고 느끼시는지 좀 이전 메타랑 비교하자면 어떤 메타랑 좀 같은 부분이 좀 있다고 느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데프트 선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아직은 좀 적은 기간이어서 좀 안타나 오브젝트 싸움할 때 딜러 입장에서 좀 막 이질감이 드는 위치가 몇 자리 있어서 좀 하다 보면 다시 예전처럼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페이커 선수? 일단 체감상으로 굉장히 큰 변화고 좀 적응하는 데 있어서 지형이나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변했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메타 변화적으로는 상당히 큰 패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드리겠습니다. 질문기회 감사합니다. 저 뉴스원 박소원 기자라고 하는데요. 페이커 선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T1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는데요. 구마유시 선수가 말씀을 해주시기로도 T1이 스프링 시즌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전통적으로 좀 국내 리그에서 젠지에게 좀 연속으로 아쉬운 결과를 거뒀었잖아요. 이번 스프링 시즌 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이번 스프링 시즌도 사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 같고 이번에는 메타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 같고 또 이번에는 다시 젠지를 만나게 된다면 꼭 이기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부까지 밝혀주셨는데요. 네, 여기 두 번째 줄 기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고민 이건영이라고요. 쇼메이커 선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크산테 관련된 유행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작년에 LCK 어워드에서 올해의 임상을 저희 크리템 해설위원님이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쉬움은 없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딱히 별 생각 없고요. 네. 뭐 올해도 네, 재밌게 팬분들 기쁘게 해드려서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네, 여기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겜톤의 박경규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데프트 선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최근에 신규 원거리 공격수 챔피언인 스몰더가 스킬셋이 이제 대륙적으로 공개가 됐는데 혹시 이제 원거리 공격수 입장에서 스몰더가 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좀 예측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뭔가 유심히 보진 않았는데 대충 알기로는 뭐 지형 넘어가는 스킬도 있고 또 스택 쌓는 스킬도 있어서 뭔가 원거리 딜러와 갖추어야 되는 것들을 많이 갖춘 것 같아서 되게 매력적인 챔피언 같은데 라인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회 때도 적극적으로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LCK 다시 복귀하신 이재민 감독님이나 김종수 감독님 두 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 한해 LCK 감독을 못하셨는데 그래도 이번 시즌 복귀를 맞아서 작년에 조금 더 감독으로서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그 돌아온 소감과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 각각
DK랑 젠지라는 우승권에 근접한 두 팀을 맡으셨는데 각각의 목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렇게 목표를 잡은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이재민 감독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작년 쉬었고 이번에 그 아시안게임 결과석권도 하고 다시 감독을 복귀하게 되는데 이제 같이 하자고 해주신 이영 대표님께 되게 감사드리고 이제 육군에서 루시드 선수도 콜업을 하고 이제 뭐 그 기존에 있던 쇼메이커 선수와 켈린 선수 그리고 새롭게 킹겐 선수와 에이민 선수 같이 하게 됐는데 목표는 저는 항상 우승을 잡고 있고요. 현재 우승을 목표로 잘 연습하고 열심히 그쪽을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수 감독님. 저도 오래 쉬어서 지금 두 배로 더 노력하라고 하고 있고 목표는 저도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수들하고 꼭 다 같이 한 방향으로 열심히 해서 우승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뒤쪽에 계신 기자님. 이상민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시호 선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젠지는 손 선수가 있었던 2022년 서머 스플릿부터 2023년 서머 스플릿까지 3년 연속 3핏을 기록했는데요. 3년 연속이 아니라 3핏을 기록했는데요. 이제 한 번만 더 우승하면 역대 최초로 4핏을 기록하게 됩니다. 뭐 이제 대기록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떤 각오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런 기록과 무관하게 당연히 그냥 우승할 생각밖에 없고 사실 거기에서 두 번은 하나마 선수가 했던 거기 때문에 저랑은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월드 우승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끝에 계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코라이즌 e스포츠 애슐리강 기자입니다. DRX 태기 선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많은 선수분들과 감독분들한테 올해가 어떤 부분에서 남다르고 올해 어떤 각오가 있는지 질문이 왔는데요. 태기 선수한테도 비슷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귀를 결심하셨을 때도 조금 각오가 남다르시던 것 같은데 올해 다시 합류하게 된 DRX에서 각오는 어떠신지 그리고 올해는 이때까지 있었던 다른 해보다 태기 선수한테 어떻게 다른 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특별히 뭔가 다른 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고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별한 생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아이 김건혁 기자입니다. 저는 KT 롤스타 강동훈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신인 퍼펙트 선수를 콜업하게 되신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궁금하고 소위 말하는 KT 선골뉴스 선수라 대정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이 선수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성실한 친구고 오랫동안 준비했고 뭐 누구보다 좀 도끼도 있고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 좀 조급하게만 안 하고 천천히 좀 경험도 쌓고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는 걸 바라고 있고 그런 속도 조급하지 않게 좀 잘 차근차근 또 도와줄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한 번씩 쭉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분께 기회를 여기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네 계신 기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대리인 문태찬 기자입니다. 저는 하나모 선수에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나생명 e스포츠 이렇게 오시게 됐지만은 뭐 미드나 뭐 원딜을 제외하고는 사실 원래 그 기존 젠치 멤버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뭐 좀 그 지난 시즌 젠치가 보여줬던 그런 강력한 모습을 또 하나생명한테서 좀 기대하시는 그런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피너 선수가 생각하시기에 지난 시즌 젠지와 다르게 하나에선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 어떤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하는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23년도에 같이 했던 젠지에서 했던 도란 선수랑 딜라이트 선수랑 같이 하게 돼서 호흡적인 면에서는 좀 더 잘 맞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완전히 새로운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리고 새로운 팀이다 보니까 새로운 방식, 뭐 새로운 전략 이런 것들을 다 맞춰가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잘 맞춘다면 충분히 성적을 낼 수 있는 팀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앞줄에 계셨던 네. 안녕하세요. 그 디세이징 김승주 기자입니다. 윌러 선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번 시즌 많이 바뀌는데 정글러한테도 이제 오브젝트적인 변화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글러로서 이번 시즌 변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정글러의 어떤 역할이 강화될 거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번 시즌 유층이라는 오브젝트가 새로 생기게 되었는데 이번 유층으로 인해서 탑에서의 교전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용싸움이 좀 불리할 때도 선택지가 좀 더 생긴 것 같기 때문에 후반을 가기 위한 그래가지고 정글러가 초반에 교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챔피언들을 좀 더 기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셨던 옆에 계셨던 기자님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생명에서 부천 한화호 선수께 질문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2024년도부터 MSI 이제 우승팀을 롤드컵에 직행하게 됐는데 이제 올해 해온 베테랑 선수로서 이런 개편이 선수들의 목표 설정이나 그런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선수마다 뭐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모든 선수들이 다 롤드컵을 목표로 하고 시즌에 임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MSI의 우승을 하면 선수권이 생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더 스프링 때 부터도 더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제 마무리될 시간인 것 같은데 이제 올 시즌에도 이제 많은 이제 팬들이 LCK를 사랑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선수들 감독님들 다 찾아주실 것 같은데 지난해 롤드컵으로 인해서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거든요. 이제 팬들에게 어떻게 좀 어필할지 좀 궁금한데. 페이커 선수가 대표로 해서 이제 롤에 대한 매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올해 그 이제 새해가 열흘 됐지만 또 새해 인사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롤에 대한 매력은 이제 아무래도 팀 게임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이제 프로로서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올 한 해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감독 김대호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번 서머 때 감독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순위는 꼴찌였거든요. 하지만 이번 롤드컵 통해서 T1 연습 상대를 하면서 굉장히 또 경기력도 올라갔고 정명훈 코치 참여하면서 팀 내 이제 멘탈 부분도 강화가 됐는데 올해 스프링에는 감독이 다시 기대를 걸어야 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기대만 많이 지키고 기대에 맞는 부응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한 번 더 속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이 시작 단계에서 시행한 거는 항상 있는 상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어떠한 근거도 없이 기대해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물론 생각처럼 안 돼가지고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지만 이번 연도 또한 좀 작년보다 훨씬 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근거들이 제 기준에서 많이 보였다 생각해서 기대해 주시면 응원할 만 나는 팀 될 것 같고요. 또 기대받는 만큼 저희도 더 재밌는 LCK 만드는데 기여하고 또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손들어주셨던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추가 질문 기회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건 선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뭐 이번 시즌 바뀌면서 정글러라는 타입이 좀 더 많은 호흡을 맞춰야 되게 됐는데 뭐 그동안 계속 정글러로 같이 하는 어쨌든 엄지 선수가 이제 떠났고 기도원 선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뭐 기도원 선수가 한국에서 많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 선수인지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팀의 그 리더 역할을 좀 물려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어떻게 좀 다른 팀원들을 잘 이끌어 주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정글과 호흡을 지금 맞추는 단계고 기도원 선수는 뭐 전에 LPL에 잠깐 있었다가 왔던 선수라서 교전에 되게 자신감 있어 하고 되게 교전을 잘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장점을 두고 싶고요. 이제 팀의 리더가 된 거는 이제 어쨌든 팀의 리더가 되었어도 멤버가 좀 바뀌었어도 이제 팀의 색깔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서 그 팀의 색깔을 저희가 잘 소화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선수들 10분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선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장 순서로 가겠습니다. 네, 저희 역시 시즌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 팀 다 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새 시즌 맞이해서 팬분들께 항상 행복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망전을 하게 됐는데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해 가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준비 잘해서 POX라는 팀을 좀 더 매력 있게 만들어서 팬분들이 응원하고 싶어하는 팀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최선을 다하고 이번 연도 LCK도 되게 재밌게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나생명 e스포츠에서 들어오게 돼서 느낀 점은 하나생명 e스포츠가 진짜 e스포츠의 진심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꼭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좋은 성적 내겠습니다. 네, 대회가 얼마 안 남아서 떨리면서 설레는데 기대되는 팀을 만들고 싶고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팀원들과 함께하게 됐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모든 구성원들이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는 말로만 아니라 꼭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또 좋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모습 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가능하다면 좋은 영광과 좋은 영향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분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포토타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선수